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잘 가는 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코스닥은 소외되는 시장 장세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오늘 하반기의 첫 거래일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에 PC 지표 발표가 됐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오늘은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첫 번째 거래일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하반기를 맞이해서 IPO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반기 IPO 시장 생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일정들이 앞두고 있는지 어떤 이슈를 좀 체크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하반기를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증권사별로 조금 찾아봤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위클리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앞으로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시장 자체는 우상향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ABCD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A는 AI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AI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요. 메타도 있을 테고 아마존도 있을 텐데 각각 AI 반도체 경쟁에 현재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산 등은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A는 AI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BC는 어떤 걸까요? 바이오와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이번 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혹은 두 차례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수혜받는 업종들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삼성증권 측에서는 바이오와 헬스케어에 주목을 했는데요. 알테오젠과 APR을 가장 크게 선호를 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에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감 크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또 AP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 미국의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C와 D는 어떤 걸까요? 카와 디펜스입니다. 자동차와 방산인데 자동차와 방산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실적주입니다. 실적과 수주, 밸류에이션 매력이 모두 다 있는 업종이 자동차와 방산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실상 밸류에이션은 좀 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LIG 넥스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또 아주 특징적이었던 것은 삼성증권 측에서는 원래 최선호주로 현대차와 기아를 선택을 했었지만은 기아는 제외하고 다시 한번 현대오토에버를 추가적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권사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현대차 증권입니다. 현대차 증권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느슨한 시장에 분명히 긴장감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꼽았습니다. 7월은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라면서 주요 지표들이 혼재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리와 달러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어 업종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 측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을 최선호 업종으로 꼽았고요. 이어서 보험, 조선, 바이오 그리고 디스플레이 운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는 지금까지 보험과 자동차 업종이 시장 전체 수익률 대비해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증권사에서 하반기의 최대 변수로 꼽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가실까요? 결국에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시장을 드라이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대선을 승리하면은 석유 시출을 3배로 늘리고 전기차 판매 의무화를 없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석유 시추와 전기차 판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1차 토론회 이후로 사실상 트럼프가 좀 승리했다라는 여론이 사실상 몰리면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과 전통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이고요. 그리고 전통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에 대해서도 특히나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보호무역을 계속해서 트럼프는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SG와 친환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현지시각 금요일장에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력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IRA 등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바이든 관련주는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ESG, 공공의료, 자유무역, 기업 비친화적, 그리고 친환경 쪽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공통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먼저 반중 스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이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전력 기업들 계속해서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그리고 리쇼어링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공장들 그리고 반도체 공장들 계속해서 미국에서 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움직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먼저 태양광 관련 기업들 지난주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무려 10% 가깝게 퍼스트 솔라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썬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 이상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른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관세 10%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페드 측에서 쉽사리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장중한 때에는 4.4%대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LG 경영연구원 측에서는 미 의회 구성이 중요하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원 측에서 민주당이 잡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트럼프도 바꾸기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트럼프 압도적 승리로 평가되는 1차 TV 토론회였다라면서 민주당 최종 후보의 불확실성은 7월과 8월 올해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혜 업종은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결국에는 많은 증권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리쇼어링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프라 관련주, 전력 쪽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 안에서 IPO의 흐름은 어떨까요? 우선 상반기 IPO 성적은 좋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상반기 잘 보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상황인데요. 우선 경쟁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610대 1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 공개 이후에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을 내보니까 100%를 훌쩍 뛰어넘는 124.1%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세도 상당히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월 28일 기준까지 살펴봤을 때 평균 수익률 25.8%로 이 정도 성적이면 그 힘도 잘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측면에서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총 상반기에 59개의 기업들이 상장에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수치를 확인을 해보면 역대 가장 사상 최고의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했던 IPO 해 중에 하나로 꼽히는 2021년과 같은 성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그 부분을 오늘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상반기 IPO, 그 IPO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건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유독 상반기 IPO에 물량 확보 전략을 나선 건데요. 사실 이 기업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손끝에 수익률이 좀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워낙
변동성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참여를 하고 빨리 빠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주가상의 움직임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흐름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으로 IPO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하반기 흐름 상반기만큼이나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우선 4월부터 6월까지 예비심사에 신청을 한 기업들은 50개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대기업 우량 계열사들 IPO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들의 힘이 더 크게 확인이 될 것이다 라는 큰 기대감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월, 7월 증시에 앞두고 있는 대어라고 불리우는 IPO 9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 게임사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IPO 시장에 좋은 성적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우선 오늘 공모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 공모가를 기준으로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공모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추측으로 봐서는 4조 원 규모가 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떻게 좀 성적을 받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시프트업뿐만 아니라 이외에 8개의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부터 온라인 뱅킹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수 변압기 관련된 신일전기 역시나 공모주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성적으로 어떻게 좀 IPO 시장에 힘차게 출발을 하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도 참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도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고 그리고 괜찮은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